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증시의 각을 바로재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IR피는 신한금투와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어떻게 저 니콜라 100% 올랐어요. 네. 네. 잘 모르던 회사라서. 네. 아, 잘 모르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는다. 또 철칙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지런한 게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아주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네, 네. 네, 가장 중요한 덕목 몇 가지를 뽑아 보라면 부지런함 그리고 유연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부지런하지 않으면 즉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건 실전이에요. 실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과거 데이터를 뭐 AI로 뱅뱅 돌려서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웃기는 얘기예요. 실전은 AI하고 다르고 시뮬레이션하고 다르고 직접 해봐야지 는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실패 없이 하려면 많이 뒤적뒤적 해봐야 된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 미국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미 경제 연구소 MBER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경제가 지난 2월 정점을 찍고 경기 침체로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이어진 경제 확장이 종료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09년부터 시작돼서 경제 확장이 이제 끝났다고요? 네, 이번 2020년 2월부로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이게 웃기는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현물 실물 기준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훅 없어졌고 락다운 되면서 3월 4월은 완전히 그냥 경기가 없어졌으니 그다음 네. 뭐 마이너스 폭 실업률 뭐 등등 감안해 보면 뭐 이거 당연히 경기가 침체 수준이니 지난 두 달간은 당연히 경기 확장이 끝났다는 것은 오케이 뭐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나스닥 사상 최고. 이거는 뭐지 도대체? 어제도 많이 올랐죠. 예? 네, 이건 뭐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 확장세가 끝난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네, 의문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로 데이터를 넘겼을 때 2007년도까지의 경기 확장이 끝나고 2008년도 리먼 사태가 터지는 거의 공황적 상황들이 왔을 때 주가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미국 기준으로. 그 반토막이 사실 경기 확장의 가장 강력한 걸음이었습니다. 폭락이. 그래서 그걸 장장 몇 년을 뽑아먹었냐면 2009년부터 장장 11년을 뽑아먹은 거죠. 그렇죠? 한 10년, 11년 사이를 뽑아먹은 거예요. 네. 미국이. 자 그러면 이번 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물 경기 침체다. 침체가 왔으면 사실 침체 동안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침체 이후에는 또다시 네. 2009년부터 이어졌던 장기 10년짜리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었기도 했죠. 그렇죠. 네. 경기 침체 왔으니까. 그런데 벌써 주가는 전고점에 왔죠.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가 아마 단박에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고요. 하나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럼 두 번째는 2009년 위기 이후 있었던 장기 랠리를 이번에는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이미 다 왔으니. 네. 예를 들어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경기가 크게 한번 죽고 나면 2009년부터는 새로운 경기가 시작되면서 그렇죠. 새로운 산업 사이클이 생겼고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세상을 재편해 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여전히 똑같죠. 2월 달과 지금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택이 조금 더 강조되었다 정도 수준. 그 언택이라는 업체들이 없었던 업체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거는 실물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시장이 계속 이제 침체 이후니까 9년 이후, 2009년 이후 있었던 아주 장기간의 랠리가 새로 시작된다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오늘 이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감안하시면서 네.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유로화 강세가 한번 쉬었는데 또 오늘도 강세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달러가 강세였냐? 아니요. 또 달러도 강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였느냐? 아, 원화나 이쪽이 네, 원화 위안이 강세였고 또 하나 중요한 통화는 근데 뭐 원화나 위안이 강세라고 뭐 달러가 약세야? 그건 아니잖아. 네, 그럼 어떤 게 엔화가 한 1% 정도 가까이 강세를 내서 그 이거 그동안에 되게 이상하다. 왜 엔화가 이렇게 네네. 약세지? 좀 이해가 안 간다 했는데 오늘 엔화가 1% 정도 강세를 나타냈다는 게 오늘 국제 그 금융 시장 흐름에서 제일 특징적인 거고요. 미국은 지금 브레이크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몇 가지 나쁜 뉴스들이 있었어요. 지금 미중 간에도 좀 치고받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면은 뭐 이 정도면은 이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 뭐야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역시 연준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그 어디야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 맞습니다. 여기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회복을 위해 채권 금리를 고정하는 금리 상한제 일드 캡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오건영 프로가 얘기했던 거죠. 네. 네. 이건 그냥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치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연준의 의도는 확실하게 경기가 상승하는 그 국면 그래서 실물 경제에 완연한 인플레이션이 올 때까지 그래서 정말 너무 달려서 내리막길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네. 할 때까지 안 하고서는 우리는 쉽게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지 않겠다. 브레이크로 올려가는 발을 칸막이 쳐서 맞겠다라는 네.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실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더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금융시장은 먼저 줄다름을 치면서 사상 최고치 그리고 또 그것도 아침 시초가보다 계속 올랐어요. 네. 종가가 거의 고점으로 끝나는 양봉을 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네. 저 질문들이 이제 몇 개 좀 들어왔는데 한두 개만 네. 좀 짧게 네.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막 급변하는 장세에서 예. 나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막 급변하는 게 좀 끝나고 나서 짜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변하는 순간에 계속해서 그 비율을 계속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원래 생각한 비율로 계속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저는 내가 ABC 세 개 주식이 있어요. 이게 네. 나름 분산을 좀 해놨어요. 네. 근데 A가 막 크게 오르고 B는 떨어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변동이 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원래 생각한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대로 다시 계속해서 맞춰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변동성은 좀 끝나고 나서 네. 요거를 다시 맞추는 게 맞는지. 그 투자 성향에 따라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네. 끊임없이 리밸런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투자 고수 중에서는. 계속해서 밸런스를 조정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가 세워둔 목표 가격 근처 올 때까지 끌고 간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네? 내 목표가까지 이를 물고 끝까지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악물고. 이를 악물고. 그것도 나쁜 태도는 아니에요. 왜 그런 태도가 나오냐면 뭐 저도 다 경험을 해봤는데 네. 하도 팔고 나면 오르니까 네. 네, 이번에는 팔고 나면 오르는 일 겪지 않으리라 하면서 네. 이빨 꽉 물고 끝까지 밀어붙여보겠다 하는 네. 태도 뭐 한두 번 좋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약간 여유를 좀 가지세요.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리고 살짝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보수적인 태도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네. A라는 주식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네. 그럼 A 관련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A라는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면 그 다음 날이라도 A 관련 주식들을 조금 담아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걔는 어차피 내가 안 봤던 애니까 그냥 아쉬워하고 말면 됩니까? 아,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얘기 중에 하나가 타자가 타석에 섰을 때 야구로 치면 실제 야구 선수들은 스트라이크 3개를 담으면 삼진 아웃이 당하지만 그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스트라이크를 아무리 흘려 보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러워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품성입니다. 네. 그게 저는 발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남들도 잘 되는 게 좋다. 나만 잘 되는 것보다 모두가 잘 되는 게 좋다. 남의 행복을 배합하지 말아라. 박수 쳐주고 잘 됐다고 응원해 줘라. 응원하면서 나도 좀 거기 껴가면 안 됩니까?
내가 뭐 공부하지 않은 건데 뭐 굳이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 그래요? 네,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건데요.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휘둘리기 시작하면서 말리기 시작하면서 내 페이스를 네. 놓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마라톤도 딱 자기 페이스가 있어요. 완주를 하기 위한 자기 체력에 따라서 뛰어야 하는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갑자기 누군가 잘 달린다고 해서 야, 제가 나보다 잘 달리는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잘 달리지 하고 같이 힘을 쓰면 자기 페이스를 놓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 대회 나가보면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로 선수들의 기록이 아마 선수들의 기록보다 늦는 경우가 발생해요. 오바해갖고? 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엘리트 선수들은 월등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프로 선수들은 서로 견제하느라고 이거 나중에 출발 같은 거 보시면 알아요. 서로 견제하느라고 누가 한번 치고 나가면 쫓아가고 저걸 잡아야 돼 하고 또 쫓아가고 하다가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막판에 힘이 빠져서 다들 못 달려갖고 결국 속도가 늦어지는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달리기 때문에 뭉탱이로 달립니다. 그럼 바람 저항이 없어서 그걸 뭉탱이로 돌아가면서 바람을 막아주면서 출발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해서 쭉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근처까지 갈 때까지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안 들이고 힘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면서 마지막에만 자기네들의 실력이 뻔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승전에서만 뛰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여러 가지 전략 때문에 중간에 뛰쳐나간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어웨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더 지치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남의 떡 삼키려고 하다가 목매니까 아니, 자기 돈은 1,000만 원 투자를 하면서 이것저것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매일 네. 매일 먹어야 돼. 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네? 간절히 말하기는 은행주도 먹고 수소도 먹고 네. 뭐 적은 금액이니까 먹고, 다 먹고 싶은 먹고. 거예요. 네? 네. 적은 금액일수록 이것저것 다 먹고 싶은 겁니다. 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지만 그 송충이의 미래는 나비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솔잎을 먹어야 나비가 됩니다. 예, 나비가 되도록 계속 정진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아니, 송충이하고 네. 나비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송충이가 나비가 돼요? 예, 나비의 애벌레가 송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송충이가 나비가 될 수도 있겠죠. 아, 송충 네. 나비의 애벌레 송충이야? 원래 나비 애벌레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나방구죠. 네, 송충이가 나방으로 되는 경우도 있죠. 네. 후다닥 마무리하는 분이야. 네. 네, 어제 그 지수 시간 늦었는데 다 끝났는데. 네. 종목을 살펴보면 1%대 미국 시장 상승했고요. 유럽 시장은 오히려 아침에 미국 시장이 좀 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살짝 떨어져서 마무리됐습니다. 달러 지수는 96.70으로 계속 낮은 상태예요. 그거 네. 유지되어지고 있고요. 미국 국채는 10년물은 조금 떨어졌고 10년물은 좀 떨어졌고 단기물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원화는 1,195원으로 드디어 1,200원이 깨졌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 금값은 1,700불로 올랐습니다. 예. WTI는 그동안 계속 달렸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면서 38달러로 내려왔고요. 종목별로는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준 것은 역시나 보잉 이런 아메리칸 항공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게 올랐습니다. 예, 보잉 12%. 아이고. 예, 보잉 사신 분들에게 보잉 사신 분들은 복이 있네요. 네. 아이고 할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는 0.26% 떨어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른 고이 접어서 나빌라 나빌내세요. 네.